안녕하세요. 올해 자 이렇게 무인생 범띠, 올해 범띠분들 범띠를 만나서 참 좋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운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운년을 이기겠어요? 저렇게 불도 나고 날리고 그런데. 근데 무인생, 25살 먹은 무인생은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너그럽게 먹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을 안 열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디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 간에 새 출발을 하는 거고 또 사회의 초년생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가지고는 힘들단 말이야. 가식이라도 마음을 열어야 돼. 그리고 좀 웃어요. 이 무인생 25살 먹은 이 사람들은 얼른 얘기해서 아주 그냥 꽃갱이로다가 흙을 파내듯이 딱딱한 흙이야. 흙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돌로다 치면 깨지지 않는 돌. 나무도 잘 잘라지는 나무가 있으면 안 잘라지는 나무도 있어요. 이렇게 딱딱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드러운 성격으로다가 녹여야 돼. 그리고 이분들은 직업을 가지고는 어떤 걸 하면 좋으냐면은 흙하고 관련된 거. 흙하고 관련된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흙하고 관련된 거는 25살이면은 뭐가 있겠어. 뭐 다른 걸 많이 저거 할 수는 없지만 화원 같은 거, 뭐 꽃집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맞아요. 범띠. 그 대신에 4월달에 인사신 형파살에 걸릴 수가 있어요. 형파살? 예. 형파살이 뭐예요? 형파라는 거는 인사랑만 걸려도 된, 이건 나쁜 거야. 예를 들어서 잔나비띠가 올 4월달이 되면은 인사신 형파에 걸려서 잘못하면 쇠고랑을 차요. 근데 여기 무인생 이 범띠는 4월달이면 인사까지만 가는 거야. 그래도 형파에 형파살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하고 얘기할 때 조심해야지 잘못하면은. 그런데 왜 그 왜 뭐 다단계 같은데 가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발 디뎌놔. 절대 거기 가서는 안 되는 거. 명심해야 되고 윗사람들한테 집에 어른들한테 나이 먹은 선배님네들한테 물어보고서 뭐든지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37세 병인생. 아휴, 올해 성주는 들어왔지만 마이너스야. 정말 범띠. 내가 해운년한테 잡혀 먹혀. 그래서 이분은 7월달이 나빠. 음력 7월달이 인신충달에 인사신 형파가 가. 그래서 7월달이 닥치면은 사고수를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은 누구한테 한번 맞으면 그 맞은 자리가 병으로 가요. 정말로 무서운 달이 7월달이니까 누구하고 술 한잔 먹다가 시비 붙지도 말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갔는데 어떻게 접촉사고 났어? 네가 잘했냐 나가 잘했냐 싸우지 말고 아우 죄송하다고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말을 해야 뭐 몇 프로 몇 프로 갈리잖아요. 그것도 덜 맞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고 들면은 형파로 인해서 관제수가 무서워요. 범띠 삼재는 아니더라도 삼재만큼이나 힘든 게 올해 37살이야. 사업 늘리지 말고 장사하는 거 늘리지 말고 누구 말 듣지도 말고 내 주장대로다가 그냥 자손히 지금 하는 대로만 가야 돼. 그러면서도 진짜로 많이 내려놓고 가야 내년을 바라봐요. 올해는 아주 안 좋아요. 그 대신에 내가 살고 싶다 하면은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보살님네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올 해운년을 얘기를 잘 해주실 거야. 정말 잘 해주실 거야. 이 양반이 아까도 얘기를 한 게 있는데 7월달을 조심해라 그러는데 4월달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37살은 아주 올해는 도가 안에 든 쥐예요.
정말로 사방에 다 막히고 오방까지 막혔으니까 이거는 푸는 거는 어느 보살님한테 가서 이 나쁜 거를 다 풀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뚜껑이 열려서 숨통을 하고 숨을 쉬고 밖을 나갈 수가 있어. 그거 조심하라고 꼭 물어보고 여쭤보고 상의해가지고 꼭 풀어내세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37살 먹은 이분들은 올해 홍수매기를 잘 했어야 돼. 예를 들어 홍수매기를 못하신 분들은 2월이 영동할매 달이라고 해요. 우리 보살님들은 2월이 영동할매 달에 할 수는 있어요. 3월 달에는 할 수가 없어요. 홍수매기라는 거는. 그러나 2월 달에는 할 수가 있어. 영동할매 달에 방생하면서 거기서 풀어낼 수는 있으니까 그거 잘 아주 알아서 못하신 분들은 2월 방생에 꼭 풀어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은 안 늦었어요. 꼭 2월 방생 때까지. 2월은 30일 한 달이 29일인가 28일까지 있는데 그때까지가 영동할매 달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만 풀어내면 돼요. 또 49살 갑인생. 갑인생 중에 혹시 나라에 녹을 먹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이 됐던가 은행원이 됐던가 선생님이 됐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나라에 녹을 먹으시는 분들, 이분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힘든 나이고 지금이 제일 힘든 수고 49수,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코로나 안 걸리면 천만다행인 줄 알아야 되고, 지금은 이분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문서 하나로, 문서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문서가 바뀌어서 내려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문서들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썩을 것 같아요. 뭔가 바뀌니까는 그 법이 바뀌는 건지 어쨌든 문서가 바뀌어. 내가 내 이렇게 해오던 일이 그거하고 비슷하긴 한 건데 전혀 틀린 거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야. 그 문서들을 잘 해결들 하셔야 돼. 몇 기간에서 바뀌어요. 한 네 기간. 교육에도 바뀔 것이고, 교육에도 바뀔 것이고, 하여간 공무원들은 기간마다 다 바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거를 바뀌어 내려오는 것들을 정말로 잘들 해주셔야 우리 같은 국민들이 살아요. 49살 되신 분들이 제일 올해 큰 일들을 많이 하실 분들이야. 또 49살 먹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 뭐 나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4월달인가 뭐 정권 바뀌고 나선지 뭐 그때 출소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출소라면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분들 올해 나와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계세요. 9수는 좋은 수가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도 아유 너가 9수를 어떻게 넘어가냐 이렇게 말했듯이 범과 범끼리 만났잖아요. 49수도 갑인생 범에다가 올해 이민년 범띠예요. 그러면 범띠를 이길 수 있느냐?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도 365일이 가야 내년이 오기 때문에 인간은 범을 이길 수가 없어요. 범해를. 그러니까 49살 먹은 갑인생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출소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올해는 좋은 일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나왔는데 뭔지 모르게 나오고 나니까는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어깨에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막 이래요. 그 올라간 기분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뭐냐 뭐 몇 년을 더 이렇게 보태져가지고 더 오래 안 좋은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좋아요. 그 대신에 좋은 일을 하면은 많이 무언가가 많이 깎여요. 그래가지고서 반가운 일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집도 생기는 분도 있어요. 49살이 9살이라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출소해서 나와가지고 집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축하드려요. 괜찮아요. 그리고 61세의 갑인생. 올해 대운이에요. 정말 대운. 이런 분들을 갖다 대운이라고 하는 거야. 올해 한갑운에 67 성주운이 올해 같이 들어와 버렸어. 두 가지 운이 같이 들어오면은 운이 너무 막 흘러 넘쳐요. 막.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좌정을 시켜야 되느냐면은 일단 문서를 잡으세요. 돈은 나갈 일이 생기니까 일단 문서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문서를 잡고 나면은 이 문서가 돈이야. 대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1억 주고 잡았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생각지도 않는 데서 땅을 잡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 도로가 앞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는지 뒤로 나가는지 그 옆을 비켜나가면서 그 땅도 들어가면서 어쩔 수 이거는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그걸 다 물어줘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거로다가 돈이 어머 저게 대박이지 뭐야? 이 소리가 나요. 이민생들. 그리고 이민생들은 올해 이제 물이거든요. 물이야. 너무 좋아요. 이 지금 우리 이 경계가 딱딱하잖아요. 지금 딱딱한 경계에 이민년이란 말이야. 올해가. 그리고 61세가 이민년이야. 그러니 사람도 물을 주고 해운년도 올해는 우리한테 물을 줘요. 그래서 올부터는 풀려요. 올해 3, 4월만 넘어가면은 올해 이제 풀려져 나가요. 봄이거든요. 봄에는 꽃도 피고 뿌리도 내리고 이래요.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뿌리도 내리고 꽃도 피고 이러듯이 60 하나 먹은 갑인생들은 돈줄에 앉았어요. 머리 잘 써가지고 돈을 진짜 벌면은 많이 벌어. 지금까지 벌은 건 벌은 게 아니야. 그냥 떼돈이야 떼돈.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 어디 가서 한갑은 좀 받으세요. 운맞이를 하세요. 그래서 한가분을 받아요. 그렇다고 막 피리 불러놓고 돈이 많으면 해도 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목은 잡고 가라는 얘기야. 조그맣게 해설해도 목은 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를 했는데 돈이 들어왔어. 정말로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그때는 피리를 불러야지.